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20년도 말쯤에 다뤄봤던 것 같아요. 복스에서 제작이 되는 이 벨브너지 시리즈 중에 네. 커팅 엣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스는 기존 진공관을 사용하는 기존의 진공관 앰플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진공관인 뉴튜브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기타 앰프도 연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앰프의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뉴튜브 페달을 개발했습니다. 진공관 앰프의 사운드와 느낌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시리즈는 현대음악에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 클래식 앰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커팅엣지는 코르그와 노리타케 이트론이 공동 개발로 탄생한 새로운 진공관 뉴튜브를 탑재하고 있어 풍부한 배움과 응답을 제공하며 기존 진공관에 비해 소형화, 절전, 품질 향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모던 메탈에 없어서는 안 될 하이게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리프에 적합한 타이트하고 바삭바삭한 톤부터 리드에 적합한 두꺼운 사운드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세 가지 톤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벨브너지 시리즈를 다뤄보면서 전부 다 이제 스탠다드 모드로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어요. 이게 연결 방식이 세 가지 연결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벨브너지 시리즈가 네. 일반적인 페달 연결 방식의 스탠다드 모드. 앰프의 리턴 잭이나 파워 앰프 입력에 연결하여 페달이 라인 레벨 신호를 출력하는 프리앰프 모드, 네. 믹서나 DAW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캐비닛 시뮬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도 높다. 다만 오늘 저희는 이펙터 본연에 충실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모드에 두고 앰프에다 직접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확인하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타이트,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개인형을 조절하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들,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모두 12시에 되어 있고요.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펙터를 켜게 되면 가운데 액정에서 굉장히 재미난 파형들이 네.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냥 들어도 굉장히 12시에다 다 위치했는데도 이미 하이게인 사운드가 괜히 많이 나오네요.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뭐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KCM OD를 다뤄보면서 일본의 페달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그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조금 느껴지는 페달이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격정적인 VEQ 느낌이죠. 근데 이제 로우는 좀 많이 없는 네. 편인데 지금 미들은 뭐 거의 완전 없다 없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미들을 좀 만져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거를 지금 듣는데 네? 지금 팬더로 치고 있는데 왜 누노 톤이 생각이 나죠? 지금 누노 기타를 지금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이 밑에 위치한 세 개의 EQ 노브를 돌렸을 때 아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미들이 조금 스쿱된 듯한 처음에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살짝 미들을 올려줬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는 거 보면 EQ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게인 노브를 좀 돌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더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 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던 하이게인 앰프라는 느낌과 빈티지 하이게인 앰프의 중간 정도 되는 게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주를 하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 자꾸 들었냐면 이 스키드로우 톤이 저는 자꾸 그래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나오는 이 정말 하이게인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이게인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도 싹 걷어내고 완전히 미들스쿱 돼가지고 타이트한 사운드라기보다는 약간 넓은 공간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하이게인 사운드가 좀 더 연출되고 있다. 이 타이트 노브를 돌려가면서 사운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진짜 저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좀 그런 소리 나네요. 없습니다. 진짜 그런 소리 나네요. 이게 이 뭐랄까 요즘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하이게인 페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앰프 사운드를 복각을 해서 만든 친구들이 아닌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 굉장히 이렇게 진짜로 말 그대로 타이트한 느낌의 페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페달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좀 더 앰프 하이게인 사운드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진짜 이제 빡센 음악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약간 안 어울리는 사운드고요. 이 뭐랄까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80년대, 90년대 메탈 사운드를 위시한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향수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헤비 메탈도 지금 나름 약간 발전돼서 하고 있고 사람들이 뭐 뉴 메탈도 있고 한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LA 메탈은 없잖아요. 네네네. 냉정하게 그 지금 그 장르를 하는 그 뮤션들이 대외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밴드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운드 느낌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장르적인 이 빈칸인 부분이 너무 좀 크게 있는 사운드지 않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목적성을 제대로 갖고 만든 페달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린 페달이다. 네네네. 라고도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밸브너지 시리즈는 네 대를 다 만나봤는데요. 은총 씨랑 저랑 공통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뭐 팬더도 복각을 했고 마샬도 복각을 했고 복스도 복각을 했고 다양한 이 전설적인 네 대의 앰프를 네 가지 타입의 앰프를 복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복스가 만든 복스가 압도적이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복스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이제 커팅 엣지까지 다뤄보다 보니까 이 복스는 복스가 만들어야 가장 복스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커팅 엣지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국어만 100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걸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다른 사운드들은 좀
그 저희가 생각하는 좀 감정선과는 좀 엇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페달. 이 정확하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페달을 개발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브를 많이 만져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해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들었을 때 구수한 느낌은 든다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한테는 이런 페달들이 또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목말라 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7.5 7.5 네. 네,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다만 이게 저희가 워낙 저희도 사람인지라 주관적인 맞아요.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세요. 이런 개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랄까 이 약간 이 소외된 자들을 위한 일부 전진이랄까 이 분명히 필요한 장르고 멋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장르에 맞는 페달이 출시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